뮤지션이 피해갈 수 없는 메이커 야마 퍼시픽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시픽TV의 고품격 아기버리드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측은해 보이죠, 이누 씨가. 네. 팔을 이렇게 하고 인대와 함께 뇌 기능도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그런 걸 쭉 해왔어요. 뭐 우리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갖고 동영상을 좀 올려라. 안 올려? 아, 이렇게 참여를 많이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 이게 피자 좀 받아가세요. 피자 좀. 네,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그렇게 쫄지 마시고 계속 트라이 해주시고요. 네, 트라이 하세요. 트라이 해주시고요. 네, 또 또 뭐 네, 하나 뭐 뭐 할 거 없을까요? 또 뭐? 또?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떤 립스틱이 가장 맛있습니까? 뭐 이런 거 할까요? 네? 립스틱 맛이. 뭐 립스틱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또 백화점 가서 샘플 있는 거 막 맛보지 마시고 네. 이성과 그 이렇게 적당한 그 저걸 한 후에 이렇게 합의하에 립스틱 맛을. 저는 겔랑을 좋아합니다. 이누 씨는, 씨는 어떻게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 내용 잘릴 것 같다. 안 잘립니다 이거. 팬더 기타 좋아하는 사람 딱 갤랑이야. 자기 아이바네즈 좋아하지. 아이바네즈 나오면 이렇게 고성능 기타 좋아하잖아. 네. 그러면 아무래도 샤넬이나 저렇게 좀 창 짙은 거 네, 그런 건 좋아하실 거야. 성인 남자가 성인 여자보다 저 립스틱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네, 남자는 평생 한 5통에서 6통 정도의 립스틱을 먹는다고 네. 하네요. 저는 이때까지 그 에스티로더나 에스티로더 미제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맛이 독해. 겔랑을 이렇게 바른 여자를 되게 좋아. 맛이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는군요. 부드럽고 조금 향이 오래가고 그 향 오래가면 입맛 배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그게 또 그 생각이 계속 나서 괜찮습니다. 3일도 생각나요. 아니, 잘리겠다 이건. 잘려. 안 잘려. 왜 잘려? 아니 이거. 이성과 합의하에 먹어본 저기 립스틱을 쭉 밑에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폴라포 쏘겠습니다. 와 이제 우리가 정말 참. 이 악기 리뷰가 이제 여성부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놓여. 아 여성부는 뭐 우리를 못 건드리죠. 벌교는 뭐가 제일 좋았어? 아 죄송합니다. 네. 그냥 네가 발라서 네가 먹어 봐. 네 야마 일렉 기타 PAC611VFM 퍼시픽하죠? 네 퍼시픽하 네. 그 비브라토 시스템과 플레임 에이플탑이 장착된 VFM이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펙은요 엘메로메. 근데 메가 마지막 메가 플레임 에이플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아름다운데요. 네. 야마답지 않게 되게 빈티지하죠. 네. 야마가 좀 모던한 그렇습니다. 그런 멋이 있는데 헤드매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멋있어요. 픽업을 뭐. 좀 살펴볼게요. 픽업에는 세모아 덩컨이 장착되어 있고 S90 S90 1 그래서 P90 형태의 픽업이 하나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덩컨 커스텀 5 험버커 픽업이 달려 있어서 P90 하나와 험버커 하나를 통해서 상당히 빈티지하면서 개성 있는 사운드를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밑에 211 FM 뭐 이런 모델들이 훨씬 더 범용성이라든가 일반적인 느낌에서는 더 그 사용할 수 있는 범주가 더 넓은데요. 이거는 사운드 자체가 좀 개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야마하 퍼시픽카의 지금 최고 사양 모델이죠. 아 거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약간 좀 특이하고 개성 있으면서도 고급 사양의 기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네,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한 8-90만 원 정도 하죠 이게? 네 윌킨슨의 VS50 브릿지 사용하고 있고요. 푸시풀 코일탭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네 의외로 톤 메이킹이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볼까요? 네 가격은 80만원대 중반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색상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는데 뭐 트랜슬루센트 블랙, 토바코 선버스트, 루트 비어, 다크 레드 버스트, 캐러멜 브라운 뭐 이렇게 출시가 되는데 이게 토바코 선버스트네. 네, 모든 색상이 다 구비되어 있진 않으니까요. 항상 색상은 옵션. 네. 옵션도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토바코 선버스트 모델로 지금 저희가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잘 만들었어요. 섹시하고. 네. 야, 좋네요. 자, 그러면 팬더 클린톤에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90 사운드가 상당히 강렬한데요. 코일 탭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자, 그럼 뒷픽업. 뺐을 때는 이렇게 싱글이 되고, 눕스 때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샬 톤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 너무 세죠? 출력이 장난이 아니네. 자, 뒷픽업 소리. 코일 탭을 뺀 거고요, 그러면. 막 찌그러지네요. 하도 출력이 안 돼. 안정적이고요. 네, 뭐 반주를 좀 해볼게요. 또 게리모어님입니다. 게리모어님 아주 폴라포로 올여름 제대로 나시겠네요. 헤이즈 오브 페이즈 신청해주셨는데요. 1-2만이 나가시죠. 밴드앰프요? 좀 화성감이 좀 너무 떠 있네요. 네,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포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리모님 요거 패스. HUFS 우노님 요새 자주 보이시네요. 반주 E9 신청해 주셨습니다. E9 괜찮지 않았을까요? E9은 아 이거구나. 울리발라드. 울리발라드 좋습니다. 이거. 네.
오랜만에 리뷰를 하다가 줄이 끊어졌고요. 좋습니다. 아, 끊어졌어요? 네. 언제 끊어졌습니까? 막판에 끊어졌어요. 막판에 끊어졌습니까? 네, 좋네요. 그래도 튜닝이 나가는 느낌은 전혀 없었네요. 몰랐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쓸만합니다. 네. 네, 그리고 깐보 삼촌님, 악기 금액을 마지막에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금액을 알아버리면 선입견이 생기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뭐 악기 금액은 후반부에 네 말씀을 드리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거는 미리 얘기해 드리고요. 네. 싼 거는 마지막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할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네, 그냥 툭 나와버리면 커도 어쩔 수 없죠. 뭐. 네. 선입견은 저희도 있기 때문에 FC 깐보 삼촌님 플라포 드릴까요? 플라포? 네, 플라포. 네. 기타 줄이 하나 없으니까 이렇게 편해요. 네, 기타 줄 없이 반주 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과 소주 짬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성능, 확실한 외모. 네. 확실한 구매. 예, 그래서 뭐 세계 3위 일체가 됐다 그러나요? 네. 성능도 좋고 외모도 훌륭하고 가격도 좋고. 네. 가격도 착하고. 소주 세 잔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성이 좀 너무 센 건 사실은. 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되게 좋은 거를 갖고 싶은데 남들 다 아는 그런 모델들 말고 조금. 나만 찾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브랜드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내 개성과 어떤 사운드적인 것들을 동시에 만족을 시키고자 할 때 좀 이 퍼시피카의 6 모델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P90이랑 험버커랑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게 흔히들 생각하는 그 싱글톤에서부터 험버커 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낼 수 있는 레인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다른 세계관으로 접근을 하실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성 넘치는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고급형 기타.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해작곡은 저도 세 그룹 반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개성이 넘치는데도 꽤 높은 등급을 받았네요. 네, 그 개성이 그 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사실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또 개성이 좀 너무 심하게 있다 보면은 지랄이라는 생각이 들죠. 지랄이었죠. 예. 근데 그 정도의 리미트를 넘지 않고 정말 딱 멋진 개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612를 립스틱과 비교하자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립스틱을 맛을 본 다음에 그거 어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자기가. 네.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럼 다 물어봐야지. 원산지를 물어봐야 되는 뭐 그런 건가요? 못 써, 그래. 나중에 비슷한 것도 사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취향을 파악하셔야죠. 그렇군요. 아, 저런. 있을 때 잘해. 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우울해지네. 시크릿이 블러드만 있을 때 잘해. 사랑은 무브. 네, 사랑은 무브. 그 시크릿 일 한다면. 네, 겁나 무브하네요, 정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항상 립스틱 브랜드를 물어보는 버릇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속옷 뭐 깡그리 다 물어봐야 돼. 다 물어봐야 됩니까?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 알아주고. 네. 너 이거 또 야, 와, 너 이거, 이거 어떻게 했어? 야, 이런 거 말. 그래야 뭐 될 듯 말 듯한 걸. 뭐 바르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브랜드를 다 알고 예, 꿰시길 바라면서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결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립스틱 자를 거야? Dear Times.